평소보다 요란하게 시작한 아침. 농장에 특별한 손님들이 오기로 한 날이라는데요. 부자농부 표정에 긴장감이 맴돕니다. 특별한 손님의 정체는 바로 아이고 귀여운 아이들이었습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 열대식물 농장엔 무슨 일일까요? 체험학습 하러 온 아이들이에요. 어린이집에서 이제 매달 와가지고 이제 그 계절마다 바뀌는 체험학습 프로그램 하려고 이제 방문한 거예요. 아하,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 농장도 함께 운영 중이군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 여기가 어딘지 알아요? 파파야 농장이야. 파파야 농장. 파파야, 파파야 보러 갈 거야. 파파야야. 파파야. 이것도 파파야. 만져볼까? 그렇지. 안녕. 따지 않아. 살살. 아이 예뻐해줘. 이게 뭐야? 생전 처음 보는 파파야를 만져보고 느껴보는 우리 아이들. 만져볼까? 뭐야? 파파야. 냄새도 한번 맡아봐. 맡아보고. 이거 뭐야? 열대식물도 보고 파파야도 죽고 아주 신이 납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바나나. 이거 바나나야, 바나나. 부드러워? 맞지? 부드럽지? 그치? 귀여운 어린이들이 어떤 계기로 여기를 찾아오게 된 걸까요? 우리가 겨울에는 열대 보기가 힘든데 와서 파파야도 보고 너무 좋아서 올해 여기 이제 저희 계약을 맺었어요. 저기에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걸로 더 많은 것을 경험시키고 싶은 거죠. 부자농부의 농장에는 파파야 수확 체험 말고도 정말 다양한 체험들이 준비되어 있다는데요. 열대 어항 만들기 체험과 오야 운전도 잘하네 서원이. 오야 어린이 전용 경운기 체험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건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부모님들도 좋아하고요. 아이들의 만족도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가장 저희가 일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거는 부모님들이 애들 데리고 집에 데려갈 때 우는 아이들이 많아요, 안 간다고. 그때 이제 뿌듯함을 느끼죠, 많이.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세 번째, 다양한 열대식물 농장 체험으로 수익을 증대시켜라. 아이들의 오후 체험도 쫓아가 볼까요? 아이들이 도착한 이곳의 정체는? 에? 저거 진짜 음매 약 맞죠? 오, 잘 주네. 안 무서워? 아, 또 줘봐. 오, 잘 먹지. 여기? 안에? 토끼 보러 갈까? 안녕, 양아. 잘 부르지? 동물들과 함께 있는 아이들의 모습. 정말로 행복한 천사들이 따로 없네요. 열대식물 키우는 것만으로도 벅찼을 것 같은데 어쩌다가 동물들까지 키우게 되신 거예요? 저도 동물을 진짜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냥 취미 삼아 그냥 키우는 거예요, 그냥. 원래 작년만 해도 새를 한 300쌍 키웠었어요, 앵무새를. 예, 네, 반 부업 겸 그만큼 좋아했었고 직장 생활할 때도 그렇게 키웠었고요. 근데 지금은 농장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다 이제 좋은 곳으로 분양하고 이제 농장 일에 이제 몰두해갖고 전념해서 하는 거죠. 열대식물 농장 체험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얼마나 될까요? 체험학습으로 연매출 1억을 올리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농가 수입, 열대식물 묘목 판매로 1억 원, 열대 과일 판매로 1억 원, 열대식물 농장 체험으로 1억 원, 총 연매출 3억 원!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도 총정리 들어갑니다. 첫 번째, 농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작물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라. 두 번째, 다양한 환경에서 실험 재배를 통해 열대식물 재배 성공률을 높여라. 세 번째, 다양한 열대식물 농장 체험으로 수익을 증대시켜라. 성공 비법 확인 완료!